뭐 걱정이네. 엄마가 이제 물도 좀 자주 줘야지. 진짜 예쁘지? 그만큼 놔두고. 빨리 밥 먹어라. 밥 먹어. 엄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. 카네이션 사준 적이 없더라고. 용돈만 드리고. 또 노인들은 또 돈이 좋긴 좋지. 맞아? 솔직하셔. 아니 돈으로 드려야 됐었어요? 아니 뭔데? 아, 제가 생각을 돈을 드리려고 했다가 바꿨어요 노선을. 아유, 잘했다. 근데 아이고 담비야 고맙다. 마음에 드세요? 아이고 또 좀 눈물을 좀 날라 그러네. 아유. 아 왜 그러세요 또? 나도 눈물 나. 너무 기뻤어요. 너무 기뻤어요. 눈물 나. 그렇게 이제 항상 건강하고 좋은 그냥 그 이미지로. 다른 건 뭐 난 엄마 욕심 하나도 없어. 야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자식으로서 너무 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과 또 잘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오묘하게 겹쳤던 것 같아요. 아빠 안 계시니까 나만 이렇게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다 행복을 하는가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난 거. 눈물이 조금 났어. 또 바랄 건 하나도 없어, 진짜. 그러니까 아빠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, 그치? 벌써 아빠가 7년이라는 생각이 7년 돌아가셨지. 그런 것은 다 이제 지난 거고. 이제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. 어머니, 눈물이 쏙 들어가요. 야, 쏙 들어가지. 그럼 결혼만 하면 되나요, 저는 이제? 이제 왜 그러냐면 네가 형제가 있고 엄마 아빠가 좀 젊고 그러면 걱정 안 하지. 근데 엄마 아빠도 돌아가셔버리고 엄마 이렇게 혼자서. 엄마에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또 엄마의 버지 하나 있잖아요. 저희 엄마 남자친구 있으세요. 근데 난 그게 좋은 거 같아요. 맞아. 우리 내 친구들 엄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남자. 솔직히 남자친구 있지? 연하지?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. 능력자다? 그럴까? 그럼! 그럴까? 그럼! 내가 항상 저기 저 튕기는데? 아니 진짜 나는 매력적이셔. 나는 항상 그래. 뭐 그러고 8살 아래시지 않나요? 6살. 뭐 딸들 뭐 이렇게 자녀들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식한테 숨기고 그런다더라. 근데 나는 괜찮았어. 나는 왜냐면 엄마가 외로운 게 더 싫었어. 엄마 뭐 엄마 인생 엄마 이렇게 하라고.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야. 맞아. 너무 좋았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왜냐면 엄마의 벗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말동무가 돼주면서도 엄마의 외로움도 같이 다독여줄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라는 게 저는 딸로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가지고 아프셨을 때 뭐 제가 그게 약간 한이 있어요. 막 그런 게 가슴속으로. 그런 것들을 조금 잊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...